난 얘기할 게 있는 게 맨 처음에 내가 이거 첫 바스를 문제야 버려라고 해서 내가 문자를 들었긴 들었거든요. 그러면 문대 버려야? 문대 버려. 똥을 문대 버려? 문대 버려? 문대 버려? 아니 뭐야? 에이 설마. 똥 문대 버려? 아니 그럼 너무? 아니야. 문제 버려라고 했으면은 저 진짜로 문제야 버려라 썼어요. 문대 버려지 지금 대? 대 누가 봤어? 대. 대. 대 누구예요? 대 나야. 에이. 아까 누가 했네. 아 어떡하지? 정확하자. 문 누가 봤어? 문. 문다. 확실합니까? 근데 확실하진 않은데 내가 왜냐면 문자를 들었어요. 네 글자예요. 네 글자. 진짜? 그러면 문대버려야. 꼭 문대버려. 문대버려야. 꼭 문대버려. 꼭 문대버려. 왜냐면 그러니까 BTS가 아끼다가 잠깐만. 아끼다가 꼭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 문대버려. 아무리 생각해도 사투리, 사투리잖아. 뭔 소리야. 똥이 예뻐. 문대버려라니. 똥을 문대버려. 돌면서. 아끼다가 똥이 돼. 근데 왜냐면 이게 야, 너무 직설적이지? 아니 근데 우리가 관용적으로 이렇게 쓰는 표현이 야 너 아끼다가 똥 되니까 그런 건 그냥 문대버려. 형 근데 제스처를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제스처야. 형 이렇게 그냥 그만하세요. 그런 거 문대버려. 아, 아니면 생각 자체를 문대버려. 이렇게 붙어도 돼. 봐봐 아끼다가 똥이 돼버려서 끝나고 문대버려 딸러 딸러. 뒤로 붙을 수 있지. 그럼 네. 돈으로 닦는 거예요? 아니다. 아, 아파요. 아, 그게 아니고. 아파요. 아, 뭐야. 그럼 아, 시간이 너무 아파. 그럼 제대로 낭비야. 아니, 낭비 문제가 아니라 돈으로 닦는 거야, 야, 너. 그럼 진짜 써버리는 거지, 다. 아, 진짜. 다시 그냥 가시. 아니, 맞다니까 왜 네, 이러는 거야, 진짜. 문대 버려. 문대 버려 맞을 것 같아. 문대 버려 맞다니까. 아, 그럼 문대 버려 가자. 그냥, 자, 그렇다면 오케이, 오케이. 그냥 문대 버리죠. 그래, 문대 버려. 갑동조의 주인공. 코큰 입장해 주시고. 오, 바로. 쫄면서가 바로 렛츠고. 가서 문대 버려. 나는 쫄면서로 가죠. 쫄면서. 쫄면서로 해? 네. 자, 갓동조의 야, 너 졸로 본 게 쫄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 굳이 저렇게 굳이게 막. 아니, 모든 가능성 열어두는 거지. 진짜 편하게 살아. 불러. 주세요. 오늘 많은 고민보다 고해버려. 쫄면서 아끼다간 똥이 돼버려. 문대버려. 과연 아줌마이 대박이다. 예? 아줌마이 대박이다. 예? 만나봐.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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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와 대박. 가사가 정말 유니크하구나. 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정말 유니크하다. 대박이다 진짜. 상상도 못했다. 너무 잘 들린다. 이거 반성하게 된다 뭔가.